근데 왜, 왜 뭔데? 아, 진짜 못 받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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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승우입니다. 어, 근데 왜 저 혼자예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예요. Who's the guest? 누구예요? 뭔데? 아니, 주제가 뭔데요? 무슨 점인데? 게스트만 보고 있어요. 게스트만 봐요, 이렇게? 저도 보지 마요. 왜, 나 그러면 그런 부끄러워. 여자든 남자든. 야, 지금부터 여기만 보고 있을게요. 가봅시다. 손에 땀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분이시네요, 또. 벗어도 돼요, 안 돼? 와, 아니, 머리카락에 눈 찔렀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에 네. 뵙겠습니다. 왜, 왜? 이제 뭐예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라고요? 아, 뭐. 저번에 수학 문제 푸는 거 맞잖아, 우리. 갑자기 대화를,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아, 있었습니다. 네, 알았으면 건강이 짱입니다. 그럼요. 눈을 못 맞추죠. 저 뒤에 그냥 벽 보고 있을래요. Nope. 약간 앞에 보는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눈을 잘 못 마주치시던데. 아, 제가 부끄러움 좀 많아. 저도 낯가림 심해가지고.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심해. 안 그런 것 같으시던데? 낯가림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낯가림이 심한데 의상은 좀 안 그래야지 보이시는데 지금? 요새 유행하는. 아 또 언더부 한번 입어봤거든요. 아. 저랑 어울리나요? 안 보여서 잘 모르겠는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언더부 저도 처음 입어봤어요. 네, 안 불편하세요? 어, 굉장히 불편한데?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입고 다니면 못 입고 다니겠어. 저도 촬영 아니면 못 입을 것 같긴 한데 네. 아, 이게 네. 아이, 그나마 좀 보긴 하네. 자꾸 올라가네, 이게 실수 보이려고 준비하네. 나한테 왜 그래요, 자꾸 피디님? 왜 이렇게 나 모르는 걸 좋아해? 경은 씨가 아, 경은 기겁하겠다, 그 어, 놀라시겠는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병훈입니다. 기분이요? 뭐 항상 떨리죠. 긴장되고 또뭐 할까. 특별한 게스트가 있어요. 게스트요? 뭐야? 뭐 언제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오늘 안 될까 했어요? 아 안 됐으니 좀 불안한데. 특별한 게스트? 갑자기 인대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특별해요. 그냥 나오라 해요, 빨리 나니. 네. 게스트가 나오시면 네. 그분만 보고 대화를 해야 돼요. 네? 무슨 말 해야 돼요? 하, 저 근데 하나만 말해야 돼요. 외국분이면 대화 잘 안 돼요. 확실히 말하니까 외국분이면 저 안만 보고 얘기하면 우리 방송 못 나가요. 오디오 너무 비어서 승우 형 같은데? 근데 왜, 왜 뭔데? 아 진짜 못 받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 네. 머리 스타일. 짧은 머리 좀. 네네네. 아 멋있다 진짜. 네. 아 인상에서 내가 너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는 또 지인이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아 진짜 야 이게 안만 보기 좀 어렵다 어려운 거 나도 당했어 엄마 아니 아 잠깐만요 아 네 그때 많은 얘기를 못했었죠 와 진짜 어렵다 아 미치겠다 잘 모르세요 와 진짜로 와 아, 네. 아, 근데 이 옷은 아무나 소화 못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또 유행하는 언더부 패션을 한번 입어봤는데 네. 어울리는 거 같나요? 네네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잠시만요 아니 이게 생각보다 입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네, 자꾸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산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아 그래서 네 힘들어요 저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자꾸 흔들려가지고 아, 아. 나 진짜 궁금해요. 속옷에 있나요? 그런 거. 속옷 예술 배치만 붙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저런 거 싫어. 맞아도 못하잖아. 네,
만사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와, 어떻게 해야 돼? 와, 나 진짜. 아, 나 진짜. 와, 나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표정 너무 나 지금 얼굴 빨리 터져버릴 것 같아. 아니, 얼굴 하나도 안 빨리. 아, 그래요? 응. 아,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예상은 못 했던 거 같아. 아, 나 진짜 예상 1도 못 했네. 아. 눈치의 청바지. 무턱대고 어땠어요? 라고 어땠어요?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패션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네. 잘 어울렸어요.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야, 진짜 안 가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야, 아까 말했잖아, 만세도 못하는 옷이라니까. 자꾸 옷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상은 어때요? 유후! 아, 거짓말하고 말하는 거 봤어요. 아, 제대로 봐주세요. 네? 방금 나 내가 병원에 옆에서 봤거든? 바로 씻어 바로 올라가는데? 아, 저는 애초에 이렇게 약간 스트릿하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까 들어올 때 다 스캔했어요. 지금 안 봤대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유행이라길래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촬영을 통해서 입어봐서 되게 약간 한을 푼 느낌이에요. 근데 두 번은 못 입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불편해요. 이게 일상생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은 요즘 해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핫하다는 언더 의상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데 윗가슴 드러나는 의상이에요. 진짜 진짜 짧은 크롭티. 와우. 대박이다. 근데 아, 사진으로는 진짜 많이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그러니까 약간 인스타나 SNS에는 많이 봤어요. 업로드 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크롭 아니야? 이거는 크롭티 아니야? 진짜? 네, 그냥 크롭 같은데요? 그냥 제니여서 그런 제니여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의상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제니여서. 제니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 정도는 어때요? 너 좋아요. 이 정도면 딱. 뭐요?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약간. 적절하다. 예. 네. 이 정도면은. 예, 네. 보는 사람도 불편함 없고, 웃는 사람도 이쁘게 잘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 또 댄서다 보니까 저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댄서들 중에. 무대 의상도 무대 의상이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것도 입고 다니는 거. 이게 현아, 현아구나. 본 적 있어요. 이건 약간 제가 생각했던 언더부랑 다른 게 처츠 재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미안, 죄송한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팔에 있는 부산 아니야? 아, 이거 뭐라 그러지? 팔토시? 뭐지? 아니, 이게 뭐야? 팔에 있는 뭐야? 아니, 팔에 있는. 약간 언더부 티셔츠가 여자 속옷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팔만 이렇게 있는. 저게 속옷으로 보이시는 네, 건가요? 네, 속옷으로 보인다. 이게, 아, 이게 속옷 아니냐. 아, 거의 속옷 네. 정도로 너무 짧다. 속옷 아니야. 언더북 와이셔츠다. 이건 근데 진짜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화보 촬영 아니면은 맞아. 절대 탈랑탈랑 뿌려가지고 일단 이게 잘안보면 큰일 나는 옷. 잘안보면 진짜 큰일 나는 옷. 저건 진짜 힘들겠는데, 소화하기? 옆구리 타투 진짜 아프대요. 네, 타투에 대한 생각이 예쁘다. 아, 이게 약간 내가 생각했던 그 언더부. 저도. 응. 딱 그냥 언더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야, 팔에 장화야? 아니. 요새 장화철이랑 레인부츠를 입고 있는 거지. 패션에 대해 잘 모르겠어, 진짜. 너무 어려워. 핫하게 입으신다. 진짜 덥긴 하겠다. 여름에 저렇게 끼고 있으면. 아, 약간 왼쪽 브랜드가 벤츠 거예요, 이거? 벤츠? 오늘 뭐야, 오늘? 아니, 너 진짜 빵빵 터지는데. 아니, 오늘 브랜드 어디 거야? 진짜 궁금해서 이게 뭐야? 와, 근데 다들 진짜. 옷이 화려하네. 한국이었으면. 할머니들이 지팡이로 때리시지 않을까? 진짜 다 쳐다볼 것 같아. 물색이 왜 이거? 진짜 다 쳐다볼 것 같은데. 다 쳐다볼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막 뒤에서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게 본능이에요, 저희는. 그냥 가다가 옆에 지나가서. 이렇게 봐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뭔가 수영복 같은 느낌이 나서 좀 괜찮은데 비키니 언더복도 요즘 되게 유행이죠. 저 정도면 가슴이 숨을 쉴 수 있나요? 저 정도로 압박을 했는데 아주 영끌 하신 것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끌 영끌을 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영끌을 해야지 이제 사진에서 예쁘게 나오죠. 저희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형이 왜 그러? 자꾸 어디 갔다 와요. 아,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워터밤도 갔다 오고 갔다 왔는데 얘 요즘 비키니가 저희가 옛날 생각했던 그 비키니의 그런 모습 말고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아, 맞아, 네, 맞아. 너무 다양한 비키니가 많아서 이런 거는 그냥 안 했어. 그냥 이거는 네, 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조만간은 선 하나로 끝나겠다, 비키니. 네, 저런 거 한 개 있는데 아직 입어보진 않았어요. 상상하지 말래. 어디 수영장 자주 가세요?
전 바다를 좋아해요. 아, 바다를 좋아해요. 네, 저도 바다를 좋아해요. 옷도 무슨 언더부들? 어머. 그러면은 벨크로를 사서 거기다 붙인 다음에 그냥 천 조각이 하나 붙여놓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의상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와 근데 그 옷은 내가 너무 신경 쓸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손을 올릴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데이트에 집중도 못하고 부탁할 것 같아요. 바꿔주시면 안 되냐? 연상이죠? 바꿔주시면 안 돼요? 바꿔주면 안 되냐라고. 아, 너무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데이트 나갈 때 입고 갈 수 있냐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사는 흔들리기 때문에 자연사는 되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바보예요, 진짜. 너무 신경 쓰여서. 적당한 크기면 괜찮다? 아, 수술한 가슴이면 괜찮다. 왜냐면 수술한 가슴은 흔들리지 않아요. 와, 에이스 침대네. 대화가 왜 글로 들어가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노출 어디까지 가능하냐고요? 남자 노출은 생각을 안 해. 사실 뭐 상체밖에 없지 않나? 남자 크롭티가 있어요? 거의 무대 의상 아니에요, 남자 크롭티는? 아니 뭐 이제 그렇게 입었을 때 잘 어울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어울리면은 조금 말릴 것 같아요. 저는 등이 진짜 섹시한 것 같아요. 등이랑 어깨? 바로 잡아봐야지, 나를 잘해놨다 해버리네. 골반이요. 라인. 크기 말고 라인. 저도 그거 아니면 쇄골? 이거 어울리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언더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